고양이 다친 거야 이거. 잠깐만 일단 이거부터 보지. 고양이한테 다쳐가지고 제가 밴드 했습니다. 이쪽 손도 마찬가지로 다쳐가지고 밴드한 지 좀 지났어요. 밴드 언제 풀지? 한번 하이킹 당했어. 오늘 먹을 음식은 닭볶음탕 집에서 한 건데 집에서 어머니께서 해주셨어요. 맛있어 보이죠? 저는 이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쌀밥. 쌀밥.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바로 먹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양파, 아까 방금 양파 먹었어. 와. 야! 반가워요. 고양이 물어요. 아, 무는 건 둘째 쉬워. 무는 것보다 하이킹이 더 아파. 따가워. 이거, 김치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김치 묵은지였나? 닭볶음탕이었나?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김치 묵은지였나? 앞으로 조금만. 고양이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반가워. 반갑습니다. 고양이 집에서 키워요. 아, 그리고 지금 내가 볼에, 이쪽 볼에 상처가 났어, 안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만 씻는 거 양해 좀 부탁드려요. 입에 한 금 넣을 수가 없어. 강렬. 김치 묵은지 찜. 이건 닭볶음탕이 아니라 김치 묵은지 찜인 것 같은데? 맞아. 근데 김치를 많이 안 떠왔어요. 닭볶음탕으로 이름을 짓자. 고양이가 코리안 쇼크실걸? 코쇼 품종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길고양이라서 코리아 쇼커 그거일 겁니다. 용산님 바라이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신정은 닮았다고? 신정아? 그 이제 축구선수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 축구선수 안정환이지? 죄송. 인정, 인정. 반찬, 오늘 먹는 음식은 닭볶음탕. 그런데 배설이만 나왔다. 깜짝이야. 세일게임으로 따가면 시야 하나 나갈 뻔했어요. 그냥 숟가락 모여야겠다. 이거
떡갈이 바로. 머리 깎은 게 좀 낫긴 하죠? 시원하다. 코나가 반갑다. 오늘 메뉴는 닭볶음탕. 메뉴 채팅 부탁드려요. 육민 감사합니다. 좋아요. 신기한 핑크에. 다른 반찬 없어요. 나 이 반찬 하나면 충분해. 폼 때리세요. 차! 아, 죄송합니다. 때려, 폼. 오늘 먹는 음식은 닭볶음탕이요. 쟤 때리고 싶은 뭐해. 때리지 못하는데. 손발이 없구나. 힘내. 이제 녹화 방송은 이번 주까지만 하고 끝내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생방 처음이라니 반갑습니다. 오늘 닭볶음탕 먹방. 네, 맞아요. 오늘까지만 먹방하고 이제 먹방 끝. 먹방 생방송은 하는데 유튜브로만 이제 잘 보일 수 있어요. 야간 채팅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지금 시즌이 딱 이제 대학교 시험도 끝났고 이제 막장인 애들이 많이 올 때야. 그만큼 좋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막장인 애들 몇 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저희 눈은 소중하니까 저희 눈을 지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해 좀 부탁해요. 채팅창을 올리면 유튜브랑 다른 게 없어. 근데 이제 녹방이 없어요. 유튜브로 봐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좋아요. 유튜브에는 이제까지 먹방이 전부 다 있어. 먹방의 변천사 병진이의 살찐. 근데 오늘 요 정도만 먹었으니까 살 좀 덜 찌겠죠? 오늘 먹는 음식은 닭볶음탕입니다. 위에 누나 있어요. 유튜브로 시청을 하시면은 유튜브 조회수가 오르고 그러면은 저에게 수익이 됩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직접 우리 어머니께서. 왜? 그래. 생각을 해봐. 세상에선 돈놀이가 제일 재밌어. 그래서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겨. 먹방도
돈이 벌리니까 재미도 있고 시청자와 이야기하니까 더 재미있고 그리고 혼자 먹지 않고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으니까 또 재미있고 일석삼조 일타삼피 무아지경 맛도 좋고 사면초가 끝! 오늘 라이브입니다.